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이 되겠고요. 2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비보존 헬스케어 현재 0.25%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일전에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왔을 때 보면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급등했던 모습들을 보였던 상황이었고, 이후에는 이렇다 할 이슈 없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뭐 이런 수급들이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목에 최근에 이제 투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 상승을 이용해서 단타를 쳤던 겁니다. 예, 단타를 쳤던 거고,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3천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3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종목을 뭐 잡아가고 끌고 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거의 뭐 단타나 이런 정도의 매매로서 접근을 또는 대응을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단타로서 그 상승을 이용해서 외인들과 투신들이 단타로서 지금 이 종목을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없어도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종목은 세력주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끌어올린 이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시장이 좋다고 올라가고 반대로 시장이 나쁘다고 떨어지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시장이 나빠도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좋아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이런 모든 흐름들이 하나의 이제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세력들이 올릴 때 일단은 한 두 배 정도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가 놀이하다가 이제 날아가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올렸다가 쭉 밀었다가 밑에서 다시 매집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봤을 때 비보존 헬스케어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은 나오지만 뭐 그렇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이 자리에서 두 배 이상 올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거래량을 만들어냈다면 세력의 평균 단가는 아무래도 높게 형성돼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한 절반 정도 하더라도 한 요 정도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얘네들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면서 돈을 많이 썼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또 떨어뜨리면서 개인들의 손절도 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물량들을 서서히 매집을 하면서 얘네들도 평균 단가나 이런 것들을 낮춰가는 하나의 작업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시장이 폭락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한가 간 자리, 상한가 간 자리가 정확히 1800 이날이거든요. 1880원 정도인데, 1880원? 뭐 1800, 정확히는 187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는 1900원, 아래로는 1800원 사이가 저는 이 종목의 기술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수의 호가창이 이렇게 좀 많잖아요. 이게 많은데 보통은 이렇게 10만 주씩 깔려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물량이기는 힘들어요. 개인이 10만 주를 매수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받쳐놨다? 이건 상상하기가 힘들죠.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살지도 않을 건데 여기서 받쳐놓고 하루 종일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물량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의 호가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왜 받쳐놓느냐? 결국에 얘네들이 여기서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더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뭐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주식이 있어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10만 주를 여기다 확 부어버립니다. 또는 10만 주를 확 부어요. 자기네들이 여기다 깔아놓는데 붙습니다. 그럼 10만 주가 막 체결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개인들 보고 있다 어때요? 오, 이거 무너지나 보다. 같이 나도 던져야지.
10만주는 결국에 세력이 받아가고 개인들이 던지는 것도 결국에 세력이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수의 호가창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떨어뜨리면서 뭔가 자기네들이 뭐 매집하는 그런 이제 호가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비보존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800원대, 1900원대가 이 종목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똑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거든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누가 봅니까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급등 나올 때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 다 쳐다보죠. 아 이거 뭐지? 뭐지? 왜 급등 나오지? 다 쳐다봅니다. 근데 거래 주가 빠지고 거래량 안 터지면 그때부터는 있는 놈들의 영역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만 쳐다봅니다. 왜? 내가 들고 있으니까 팔아먹기는 힘들고 올라와야 어떻게 해결은 하겠는데 누가 사주는 사람은 없고 움직임도 없으니 있는 사람들만 보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환장합니다. 주가는 안 올라가지, 거래량은 없지, 무한정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이제 뭐 세력주나 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매매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대응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점이 매도를 하거나 이럴 자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물렸다고 지금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한 1900원대나 이런 자리 왔을 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많은 거죠. 그리고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반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2600원대 정도 2600원대 정도가 하나의 거대한 저항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종목이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절대적으로 이 국면에서는 매수의 타이밍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의 장점이 뭐냐면요, 급등은 나왔고요, 급락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어떤 식으로든 어느 시점에 나오든 1800원과 1900원이 강한 지지라인으로서 작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대 2600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큰 박스권이 앞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지금은 좀 더 인내를 통해서 강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어금니 깎여 물고 또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비보존 헬스케어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29분,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들 이렇게 해서 쭉 댓글로써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한 3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